4월 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전체 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의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도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상담, 평가, 이제 접수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교육까지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동권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담 직원의 조력을 통해 상담 및 운동 능력 측정 등을 받고 맞춤형 운전 교육 16시간의 이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스 면허를 시험 보려고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을 전부 다 전화를 했는데 장애인용으로 된 게 없대요. 그래서 대전의 교통공단 여기 전화를 해서 보니까 하루에 1시간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지난주 12월 달에 접수를 해서 상당히 편안하고요.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고 고맙습니다. 한편 대전 면허시험장에서는 전국 27개 면허시험장 중 유일하게 대전장애인연합회 산하 탄탄재활사업장과 연계해 시험장 내 편의시설인 탄탄카페를 운영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 및 성장 동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수익 부분은 복지 처우 개선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대전 면허시험장의 탄탄카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국가대표 관광 여행지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왕실의 묘우나 능침을 살피고 점검하는 경기전 봉심으로부터 시작된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또한 전시회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시대와 현대시대, 그리고 한옥마을 유형문화재까지 총 5가지 세션으로 구성돼 시대별 관광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경기전이, 근대사진엽서, 전주시정백서 등 관련 유물 20여 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전시가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거치며 훼손되었다가 현대에 와서 복원된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기획전시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된 전주 한옥마을의 유서 깊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순천시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숲과 나무로 숨쉬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25일 조곡동 일원에서 반려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시민운동본부와 관계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숲부지 4,000제곱미터에 동백과 잎합 등 200여 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순천시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는 2020년까지 283만 주의 나무를 식재했고 2026년까지 순천시 전역에 민관이 협력해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